네. 잘못 듣는 밤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부를 줄 아시는 분 계세요? 계세요? 손 한번 들어보세요, 진짜. 아, 저분 2층은 안 보여서. 2층 있어? 있어요? 어디? 있어요? 지금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? 아니 진짜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내가 너라면 좀 잘해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래 이 노래는 내가 진짜 자신 있어 있어요? 일단 저기 자신 있게 부르고 세 분 계시고요 그러면은 세 분 중에 이 노래는 내가 운명집보다 잘해. 아, 이건 좀 심하다. 그럼 운명집만큼 할 수 있어. 죄송해요. 그러면 운명집만큼, 운명집 노래니까 운명집만큼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노래 자신 있어. 자신 있는 건 손을 들어. 그러면은 저기 좀 오실게요. 무대로. 네. 아, 진짜로 오실게요. 정말 자신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세요. 저희 무대에. 오세요. 자신 있으면 오세요. 와. 잠시만 어디서 선생님 인스타에서 봤어요? 인스타에서 네, 제 여자친구가 형님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이분 제가 인스타에서 노래를 들어봤어요 실제로 근데 정말 좋다는 것 같아요 진짜 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네 지금 할까요? 네. 저는 네 부산에서 온 최중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오셨고 네 여자친구가 형님 너무 좋아해서 왔는데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기 나가려고 내가 지금 아니 잘 나오셨어요 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는 창원에서 소희야 옛날에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게 됐는데 오라버님 녹음 노래 이렇게 한번 녹음해봤는데 고맙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. 제가 경상도 꺼내서 좀 먹히나 봐요. 네, 목소리 되게 좋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까운 데서 왔고요. 부천에서. 부천에서 왔고요. 네, 저는 노래를 뭐 전공하는 게 잘 못하는데, 여자친구 자꾸 나가게 돼. 이게 사실 그냥 팬들과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신 거예요. 부담 갖지 마시고. 안녕하세요. 청주에서 온 최영준입니다. 너무 소원을 기사하는데 반갑습니다. 유명지로 사랑합니다. 아주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경진에서 좋아해서 이렇게 처음 패스도 왔는데 떨리고 과연 안녕하세요 저 파주에서 제가 소울 공기지역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저희 그 건반 친 친구가 맨날 불 쏟아요 건반 친 친구가 연주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박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랑 제가 뚜에서 한번 할까요? 지금 순서대로
사실 더 나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 걸로. 네 마디씩 할까? 네 마디씩 이렇게 한번 쭉 한 번. 근데 여자분이시라 1절 사비 부분을 좀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낮으니까. 그러면은 맨 나중에. 맨 나중에. 그러면은 한번 쭉 들어볼게요.
사람들은 사실 좋은 무대 쓸 기회가 있어요. 우리 나중에 보기도 하는데 인사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무대는 또 여자랑 해석하기에는 조금 뭐 부담이 있습니다. 야, 예.